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 앞에 청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바로 정결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 힘으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한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사람이 왜 이 땅에서도 저주를 당하고 또 이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끌려가게 되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죄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침범한 악한 사단의 역사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나온 기도 성회 때도 계속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 주님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덧입혀서 살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요. 여러분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들어오고 악한 마귀가 그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으면 그 인생은요 계속 불순종하게 됩니다. 예?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요. 불순종의 영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은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자기가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아니기 때문이요. 자기가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를 막 가지고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전에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를 말씀으로 진단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여러분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픔을 느끼면 빨리
여러분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요 즉시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즉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고침 받아야 돼요. 치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을 1기에 고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암을 4기에 고치는 게 좋아요? 4기가 되면 고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암을 1기에 발견하면 빨리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 욕심 단계에서 무너지면 제일 좋은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그 다음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나면 악한 영이 그를 점점 강하게 장악하고 점령하면 나중에는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욕심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단계에서 여러분 빨리 욕심이 빠져나가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욕심 단계에서. 예? 근데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악한 영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 단계에서는 악한 영의 영향 아래 계속 잘못된 욕심이 일어나는 정도지만 예? 음란한 욕심, 또 먹는 욕심, 마시는 욕심, 여러분 피우는 욕심, 뭐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욕심들 뭐? 어떤 분은 보니까요 막 아주 인터넷 쇼핑에 막 중독이 돼가지고 막 그냥 보면 사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막 그런 욕심들이 근데 여러분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일어나는 잘못된 욕심 예? 아이, 나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지. 내가 기도해야 되지. 내가 전도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이것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소원을 주자.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피우고 싶고 여러분 가증하고 음란한 것들이 욕심으로 이미 일어날 때 그때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처리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게 죄로 변하면은요 그 욕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죄잖아요. 욕심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요 약한 영은 바깥에서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약한 영이 죄를 짓게 만들고는 그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마귀한테 속하게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여러분 욕심과 정욕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통해 역사하는 이 욕심 단계에서 빨리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게 여러분 욕심, 이 욕심 본질상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점점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 사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요. 자기 생각이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저를 보세요. 예? 내가 내 자신이 컨트롤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피우고 싶고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게 내가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분명히 깨달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거예요. 암을 빨리 발견하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여러분 안에 활동하는 것을 빨리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몰아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모든 악한 영, 모든 악한 영에 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녀들의 삶 속에, 남편, 아내, 부모, 형제의 삶 속에 못된 짓을 저지르는 이 현상들을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안을 통해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역사하는 걸 제가 쭉 적어봤어요. 여러분 적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악한 영은요,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예? 잘난체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드는 게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자기 중심적이요. 이기적이요. 여러분 교만하게 만들고 잘난체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놈들은요. 여러분 인생들의 삶 속에 쑥 들어가면 음란하게 만들어요. 악한 영은 음란의 영이요. 그래서 음란하게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얼마나 세상이 음란해졌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음란하고 여러분 가증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하지 못해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그리고 여러분 미워하고 다툽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막 미워하죠. 분쟁하죠.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하고 부모하고 막 들러붙어서 싸우게 만듭니다. 막 싸우게. 그리고 여러분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이게 악한 영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악한 영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게만 만들면 악한 영은 그 영혼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 영혼을 저주에 빠뜨릴 수 있고 그 영혼을요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이용당해서 여러분 예? 음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탐욕하고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또 음행, 예?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요, 천국 못 가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악한 영에게 잔인하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진짜 돌이켜 회개하고 그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악한 영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은 들어보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간파하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간파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무절제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자기를 참지 못합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면 막 혈기가 일어나면 막 성질이 나타나고 막 그러면 막 자기가 자기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요. 그리고요 이렇게 막 고통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자기 슬픔에 도취됩니다. 슬픔에 빠지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비관하게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악한 사단의 역사죠. 이 악한 영은요 어떻게든지 지긋지긋하게 달려들어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부부 관계를 파괴시키는데 아주 전문가 중에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약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놈들이요 강하게 역사하면은요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무자비한 놈이야 무자비. 저는요 자기 아내를 때려 죽이는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어? 자기 아내를요 폭행해 갖고 사람을 얼마나 때렸으면 죽을 만큼 때립니까? 그것도 연약한 여자를 자기 아내를 자기 부인을 그렇게 무섭게 두드려 패갖고요. 여러분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인가 뭐 집사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자비한 놈이요. 이놈이 들어가면 막 예? 그리고요. 의심병이 들어가는 거 의심병이 계속 의심하는 거 의심하는 거예요. 아, 예?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여러분 자녀를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 놈이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요. 그리고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악랄합니다. 진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도저히 입에서 담아서는 안 되는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놈이 그런 놈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놈들은요, 들어보세요. 변덕을 부립니다. 변덕을 부립니다. 변덕 부리고, 예?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갈팡질팡해요. 여러분 그리고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한쪽으로는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 두려움과 공포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한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영적인 세력을 여러분 영적인 배후 세력을 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여러분 탐색하고 남색하고 여러분 이런 가증한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잘나는 말씀 계속 들었던 말씀에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세계를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특징이 뭔가 하면 예? 영적으로도 눈이 감겨 있다는 겁니다. 예?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나. 예? 주님이 보시기에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눈먼 것과 영적으로 눈이 캄캄한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자세히 주의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속했는가,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용당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확실하게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진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실상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빨리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회복이 빨라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불순종하여 죄를 버리지 않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읽다가 말씀과 함께 기도하다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 남유다 백성들이요. 남유다 백성들이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불순종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진짜 안타깝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은요.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빨리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의 역사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약한 영의 손아귀에서는 벗어나고 이제는 성령의 권능의 손길에 붙잡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처럼 보세요.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정결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회개하고 정결해지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고 흰눈처럼 양철처럼 그리고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사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다가 여러분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안에다가 성령을 보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요. 악한 영은 강제로 역사합니다. 악한 영은 혈기부리게 만들고 짜증나고 신경질 내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막술 취하고 방탕하게 만들고 그게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악한 영은 강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요. 인격적으로 역사해요. 성령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악한 영에게 잔인하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이용당했던 삶을 철저히 회개로 청산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음란하고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무절제하고 참지 못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여러분 부처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무자비하고 악랄하고 변덕 부리고 거역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공포 가운데 빠뜨린 이런 악한 영의 세력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남색 탐색하게 만드는 이 가증한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 보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약한 영의 활동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교묘하고 이중인격으로 다중인격으로 못된 짓을 하는 약한 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벗어나서 여러분을 이제 성령님께 드려서 순종의 영 성령님,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서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성령님께 쓰임받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그런 못된 것들이 자리 잡고 우리 속에 여러분 또아리를 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쁜 놈에게 용당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슬퍼하는 놈에게 용당하면 슬픔과 탄식에 빠져 사는 거예요. 자기 정죄를 빠뜨리는 놈에게 용당하면 계속 자기를 정죄하면 자기를 정죄하고 또 자기를 정죄하고 또 자기를 정죄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정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는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성령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